우리 MC분들께서는 노후의 3대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? 3대 불안? 외로움 아니야, 외로움. 나이가 좀 있으니까 건강이 좀 걱정될 것 같아요. 거의 지금 말씀하신 우리 MC분들이 답을 다 얘기하셨어요. 3대 불안이 뭐냐? 바로 돈, 건강, 외로움입니다. 돈, 건강, 외로움입니다. 맞다. 그래, 돈은 아무래도 뭐... 자식들 멀리 보내다 보면 또 외로움이라는 그렇죠. 게 찾아오고 나이가 또 되면 건강도 맞아요. 자, 이 3대 불안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일이 뭘까요? 바로 일을 하는 겁니다. 아, 아니,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얘기라고 이제 다시 또 이거를 그렇죠. 메꾸려면 또 일을 해야 되면은 또 그거 다 또 은퇴를 해야 되고 은퇴부터 일을 해야 되고 이거 복잡해지는데요, 이거? 지금 우리 세찬 씨가 얘기해 준 내용 너무너무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인데 한번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노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인플레이션을 직면해야 된다. 자, 제가 지금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? 네. 자산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번지냐면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번집니다. 최근에 우리가 느끼고 있죠?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요. 대화나 서비스의 가격이. 자, 이 가격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옮겨붙냐면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직장인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높아진 임금으로 다시 자산을 사서 또 자산 인플레이션. 이게 순환되는군요.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. 아, 그렇게 되는구나.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 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노후에 소득도 없다 그러면 네. 저 세 가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비하겠느냐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은퇴 후에 사회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. 건강한 사회활동은 건강을 지켜서 의료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.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덜 아픕니다. 네. 시간을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회활동이 세컨잡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. 야, 이거는 정말 금상첨화다. 그렇지. 그러니까 저는 은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꾸는 거. 그게 은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 점에서 사실 16호님은 이미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볼 그러니까. 수가 있습니다. 왜냐? 집도 있지요? 그렇죠. 그죠? 그러니까 아직 일할 만한 시간도 남아있는데 그 일할 걸 준비할 수 있는 7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또 남아있죠.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건강하시고. 그럼 이제 고민이 끝났네요.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. 왜냐면은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없거든요, 지금. 그러네.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네.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자, 이 시점에서 우리 16호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? 채권 차리려면 또 자본도 있어야 되잖아요. 또 그걸 또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. 그리고 좀 늦은 나이에 채권 오픈하는 건데 오픈했을 때 그 채권이 잘 될 수 있을까. 네,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. 많을 수밖에 없어. 그럼 우리 16호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. 체육관 차리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게 제일 먼저. 일단은 동네 그 물가라든지 월세, 그다음에 시설비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봤는데 현금은 1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1억? 예예. 예. 아, 이미 시장 조사를 다 하셨네, 그죠?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다면 진짜 충격인데요. 왜요? 그렇다면 진짜 충격인데요. 왜요? 얼마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는 16호님. 예. 근데 왜 저축을 한 푼도 안 하십니까? 근데 왜 저축을 한 푼도 안 하십니까? 그러게요, 지금 저축이 전혀 없어요. 예금만 3천만 원 있으시고. 아, 그렇구나. 저축을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아,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이 서울에서 이제 평택에 이사 오면서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또 뭐 또 그때 또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대출금을 빨리 해결하자.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월급 받으면은 생활비 빼고 남은 무조건 대출금을 다 갚았어요.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작년 봄에 이제 그게 다 완료돼가지고 다 갚았고요. 다 갚으신 거예요? 예.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. 다가. 근데 일단은 이거는 잘하신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일단 뭐 개인 성향 차이니까. 와. 네. 그동안 제가 어떻게 그 돈 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활비 빼고 남은 돈은 그냥 뭐 통장에 집어넣기만 하고. 아, 그러니까 네. 그동안은 열심히 대출 갚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네. 네. 아, 네네. 아,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요 돈을 계속해서 적금을 부으셨다면 그 이자도 만만치 않았을 그렇죠. 텐데 참 아쉽네요. 우리 16호님의 소비 내역을 보면 말이죠. 사실 과소비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전체 소득에서 56% 정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. 그리고 44%가 남아요. 150만 원 계속 남죠. 물론 뭐 더
그럼 16호님은 지금부터 저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. 근데 마침 또 이 금액이 체육관 최소 1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은퇴 시점에 1억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 보태가지고 1억 만든 기념 그리고 퇴직 기념으로 여행 갈 수 있는 보상이 딸려 있는 그런 저축 플랜을 한번 짜보면 어떨까? 그게 가능한 거예요? 예. 근데 진짜 보상해드리고 싶어 진짜. 그렇죠. 자 지금부터 은퇴까지 약 제가 계산해 보니까 7년 반. 한 90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.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을 때 지금 화폐 가치로 말이죠. 1억 1,500만 원 정도를 타면 지금 1억하고 똑같아집니다. 거기에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퇴직 기념 여행 500만 원 정도를 얹으면 1억 2천만 원 정도를 딱 타는 저축을 만들면 딱 우리 계획대로 될 거예요. 깔끔하다. 우리 16호님은 500만 원 퇴직 기념 여행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? 지금 제가 또 취미로 또 줌바를 되게 즐기고 있잖아요. 근데 매년 1년마다 올랜도에서 줌바 컨벤션이라는 큰 행사를 해요. 거기서 뭐 줌바를 만든 창시자, 세계 각국의 그 유명 강사들, 그다음에 줌바를 진짜 즐기는 그 매니아들. 아주 몇천 명이 그 모이는 세계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그 행사를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. 야, 그거는 가봐야겠다. 줌바에 진심이시네. 그러니까. 그 계획이 이루어지실 수 있게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자, 지금부터 연 이율 3.5% 금리 상품으로 매월 119만 원씩 90개월 동안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, 간단하네. 지금 119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세이브하고 계시거든요. 그러면은 모을 거 쓸 거 쓰면서도 모을 수 있는 그럼요. 119만 원 현재 저축을 하게 되면 90개월 후에 1억 2천이라는 돈이 딱 나오게 되는데 그 1억 2천 중에 1억 1,500은 지금 화폐 가치로 1억이니까 체육관 차리시는 비용으로 쓰셔야 되는 거고 500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올랜도로 줌바 파티 가시면 된다. 간단하네. 통쾌하다 솔루션. 이거 통쾌하네. 통쾌해.